예, 앞서 들으셨다시피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란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최종 타결 아닙니다. 이거 타결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 문도 열었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글쎄요, 그제와 어제 여야와 유가족이 함께 논의를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왜 유족들은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김성실 부위원장, 동혁이 어머니세요.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아, 김성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혁이 엄마입니다. 가족들 밤새 저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요. 예. 대부분 다못 잤을 거예요. 저도 내시경에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목이 꽉 잠겨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제 여야가 최종 합의한 안, 지금 유족들이 예.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겁니까? 그렇죠. 어제 그 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를 했고, 예. 다시 좀더 나은 안으로 다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 최종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2차 협상안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뭔고 예. 하니, 특검은 최종 2명을 뽑게 되는데, 특별검사는. 먼저 후보로 4명을 뽑아 올리죠. 이때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4명을 뽑아 올린다, 4명을 추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명 중에 누가 2명 뽑혀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최종안인데, 여기에 어떤 점을 동의하기 어려우신 걸까요? 아, 저희는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야 가족이 합의한 사람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혼자서 알아서 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는 황당했었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어제 상황을. 그러니까 그제와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전명선 유가족 대표, 이렇게 세 명이 3자가 협상을 하셨잖아요, 회동을. 해동은 했죠. 근데 거기서 잘안 되고 어제 오후 들어서 헤어진 거예요, 세 분이. 예. 그러고 나서도 여야는 계속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밤에 최종 타결이라고 발표가 딱난 건데, 유가족이 새정치연합에다가 전권을 준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임을 한다는 뜻을 비친 거죠. 그쪽에서 계속 위임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아 위임을 받아와야 된다더라 위임을 받아와야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도도 양해를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정말 긴급총회를 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가면서 한 거거든요.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어제 그 협상에 대해서만 일단은 전권을 줬는데, 그 전권을 주되 조건부로, 즉 특검 후보군 추천할 때 4명 추천할 때 유가족도 반드시 함께 논의하는 걸 포함시켜 그렇죠. 달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야당한테 가서 협의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제안한 안이 아니고 박영선 의원께서 제안한 안이거든요.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자신 하셨을까요? 있다고. 그래서 정권 넘겨주고 협상장으로 이제 가시라 했던 건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유가족이 포함이 아니라 추후 논의, 유가족 포함은 추후 논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국회 본청 앞에서 저희가 저희 가족들이 노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가족들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긴급 속보가 떠서 알았습니다. 아, 언론에 최종 타결됐다라는 속보가 막 떴죠. 그걸 보고 아셨군요. 그 야당한테는 다시 가서 말씀하셨어요? 새정치연합에다가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저희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또뭐 서명 사인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또 하고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어제 오후에 다시 박영선 의원을 잠시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이 내놓은 최종 안에서 특검 추천해서 유가족을 빼야 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앉아서 안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안은 그런데 지금 최종안이라고 나온 이 안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빼야 될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이 했던 말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최대의 안인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던 중에 박 의원께서 의총을 가야 된다면서 나가고 아.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헤어지신 거군요. 어쩔 예, 수가 예. 없겠습니다라는 뜻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라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예. 말씀하셨고 유가족들은 예. 우리는 그래도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에서 결국 헤어지고 예. 최종 타결안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특별법 뭐, 이렇게, 결국 이 나라에서 구조까지 안 한 상황에서, 이 특별법이 필요가 없겠죠. 결국은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 그래도 추후에 예, 논의를 하겠다. 검 후보군 예. 4명 추릴 때 유가족도 함께 참여하는 걸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합의문에 써 있긴 한데 그러면은 예. 아직은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추후 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 행동을 빠져나가기 위한 제안이 아닌가 그런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은 새누리가 동의 안 할 거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누리가 동의를 할 것 같았으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예.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정부라면 먼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해주려고 애를 썼겠죠. 뭐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노숙을 해가면서 도보를 해가면서 울어가면서 빌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해주는 새누리가 네, 네. 그렇게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참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유가족들은 추후 논의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이런 네.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167일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특별법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길게 끌면 끌수록 세월호의 기억도 지워지는 게 염려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의 기억이 지워질까 봐 그 모르시는 분도 염려를 할 정도인데 저희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부모들이라도 이렇게 나서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못하더라도 저희가 죽어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그게 현실적인 뭐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저희가 뭐 애보상이나 아니면 뭐 의사자지죠? 뭐 이런 걸로 뭐 얘기하고 끝냈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쨌든 입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법은 예. 이대로 그럼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논의돼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투쟁은 계속 되는 거고요. 투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알리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힘을 모으고 좀 알려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요. 참 어제로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이 나오길 바랬는데 상황이 또 이렇게 돼서 예.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예. 하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김성실 부위원장 동혁의 어머니 만났습니다.